안녕하세요. 옥장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트랙에서 하이엔드급 XC 크로스 컨트리 슈퍼칼리버라는 24년형 MTB 자전거가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스펙이라든지 자세한 스펙이라든지 자전거 리뷰는 저희가 일단은 언박싱을 한 후에 할 예정이고, 오늘은 디자인과 무게, 그리고 자전거의 언박싱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모델은 슈퍼칼리버 SL.7 그리고 AXS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SL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SLR 프레임과 SL 프레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SL 프레임이고 구동계는 전동 구동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서스펜션 모델답게 C포스트는 가변 C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조립이기 때문에 가변 시포 연결을 하지 않고, 요게 이제 본트레거에서 나오는 라인 콤프라는 모델이고 395mm짜리 가변 시포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언박스를 좀 개봉하고 포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이 빵꾸 난 것처럼. 지금 보니까 핸들바는 카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핸들바는 라인 본트레거 라인 프로라는 35파이의 핸들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은 카본이고, 브레이크와 구동계 등급과 브랜드는 스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램 레벨 브론즈 2 피스톤 유압 방식의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칼리버 모델은 모두 튜블리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실란트 작업을 별도로 하고 출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락샥 전방과 후방에 들어가는 락샥을 서스펜션을 조이고 풀어주는 락 아웃 장치를 해주는 모델인데, 요거는 트위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타면서 그립을 잡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락이 되고 위로 올리면 오픈이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레버 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스램 GX 전동 구동기에 들어가는 레버에서 모양이, 모습이 바뀐 모습입니다. 레버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잡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지금 요거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팅할 때 각도를 조절한 후에 레버 터치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편한 자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와 변속 레버는 같은 공간에 같이 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핸들바에 두 개의 그 장치가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한 장치에 두 개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전 세대의 슈퍼칼리버보다 뒤에 리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얄쌍하게 프레임 안쪽으로 더 숨어진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좀더 경량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조금 더 컴팩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칼리버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 출고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전거 중에 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을 타시는 분들은 오르막에서 그리고 내리막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평지 주행에서 도로 주행에서도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빠르고 경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크랭크 같은 경우는 스램 크랭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랭크의 티수는 34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계 디레일러도 GX, 스램 GX 신형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튼튼한 모습을 볼수 있고 안정감 있는 변속을 지원합니다. 스프라켓은 XS127호 T타입이고요. 스프라켓은 52T짜리가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맥시스 타이어가 꼽혀 있고, 이 자전거를 가변 C포스까지 연결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키세요 좀.
아무나도 말할 수 있지. 야.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맞네. 나 그거 하나만 보내면 돼. 네, 이제 모두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변 C4 그리고 전방 후방에 있는 서스펜션까지 모두 장착이 완료했고요. 보시면은 가변 C4는 눌러주면은 슉 올라오고 무게를 실어주면은 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서스펜션에는 다이얼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다이얼을 조정을 해서 리어 서스펜션의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라타서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강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위스트 그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잡고 락을 걸어주시면 이쪽 부분, 잘 찍혀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락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락을 걸었을 때는 힘을 주게 되면 리바운드가 거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락을 풀어줬을 때는 이렇게 깊숙하게 서스펜션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았고 락아웃을 하는 이 장치도 그립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좋았던 점이 변속을 하는 이 레버가 좀 누르는 그립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의 터치감이 진짜로 있어가지고 변속 레버를 누르는 재미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24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긴 했는데요. 뒤에 후방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예전의 방식과는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배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렇게 배터리가 트레일러와 자전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전거 자체도 그렇지만 구동계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전거 무게도 11kg대 제가 일부러 배터리까지 다 장착을 하고 무게를 측정했을 때 11kg대 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MTB, 알루미늄 MTB보다는 당연히 가볍고 그리고 프로칼리버처럼 하드테일 MTB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풀 서스펜션 자전거로 이 정도 무게라면 달릴 때 좀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해드리면서 자전거의 모습과 좀 변화된 모습을 알려드렸고요. 이 모델은 슈퍼칼리버 SL 9.7AXS 전동구동계가 달린 모델로 800만원에 출고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